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. 전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2학번 동아방송예술대학교를 재학 중인 임세라라고 합니다. 2년을 다 다니고 졸업자 전형으로 동아방송예술대학교를 원래는 편입을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려고 했었는데 수시를 한번 그래도 보자, 시험 삼아 편입을 위해서 한번 보자 했는데 수시 때 이제 붙어버린 거예요. 감사해요. 그래서 그렇게 수시 때 들어오게 됐습니다. 일단은 명지전문대학교를 그것도 되게 어렵게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20학번이었어요. 근데 그 20학번 시작이 코로나의 첫 시작이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은 많이 진행을 하지 못했고 대신 이제 인터넷으로 좀 많이 수업을 듣게 됐었는데 그게 조금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 아현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실용음악과를 이제 다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제일 노래를 잘한다라는 기고만장하는 그 자신감이 생겨요. 그 학교를 다니면 우물아 개구리죠. 그냥 그 학교 안에서 좀 잘한다 싶으면 아 좀 나 잘하네 이런 자만심이 있었었는데 이제 대학 시험들을 보면서 실력이 다가 아니잖아요. 그때서는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도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냥 전체적인 이 사람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냥 노래 실력만 가지고 되게 자만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된 시험에서 또 불합격이 뜨고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일단은 노래에 점점 확신이 안 드는 거죠. 아 나는 컬로서 매력이 없고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시험이 다가 아닌데 자꾸 그 고리 안에 갇혔던 것 같아요. 그 부정적인 생각 안에.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자꾸 비교하게 되고 좀 못된 마음이 계속 들었다 보니까 그런 슬럼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저 스스로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바라보지 않고 남들은 얼마나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거밖에 못하네 에 대한 초점이 가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든 슬럼프들이 자주 왔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슬럼프를 저는 계속 확신에 대한 말을 했었는데 저라는 보컬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한 때부터 저는 그런 슬럼프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. 저의 꿈은 코러스 세션이기도 하면서 음악적으로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꿈이고 그거를 노래적인 걸로 풀어보자면 위로가 될 수 있는 보컬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성향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MBTI가 ISFJ예요. 근데 ISFJ가 누군가를 보필할 때 제일 큰 능률을 발휘하는 뭔가 보필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관련 직업들도 비서나 이런 직업들이거든요.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누군가를 도와줄 때 더 큰 보람이나 희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. 제가 도움이 됐을 때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음악적인 성장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저는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제 노래 하는 것도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지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플러스 그리고 무대를 더 풍성하고 멋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사실 그 뒤에 있는 세션들과 코러스 보컬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러스 세션이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컬이 되고 싶습니다. 그건 사실 학교에서 만들어준 자리는 아닙니다. 저희 친오빠가 힙합 아티스트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다 친밀하게 알고 있어요. 힙합 하시는 분들을. 그래가지고 또 제가 이제 음악을 하고 있는 걸 오빠가 아니까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너 한번 해볼래? 해가지고 한번 온스테이지를 하게 된 게 그때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. 영상에서 코러스를 그렇게 열댓 명을 세워가지고 같이 회창을 한다는 게 너무 좋은 시도였었어서 또 콘서트 때도 이번에 같이 불러주셔가지고 함께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장르적인 부분에서도 한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이 곡만 코러스 할게요가 할 수 없잖아요.
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별로 제한이 없게 모든 곡들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곡에 대한 공부나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코러스는 또 센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센스에 맞춰서 많은 곡들을 들어보고 코러스가 어떻게 들어가 있나 코러스가 어떻게 불러야 조금 더 잘 붙고 더 풍성한 느낌을 날 수 있나 여기에서 더 좋은 화성은 어느 화성인가 이런 거에 대한 센스가 있으려면 음악을 많이 들어야겠죠. 네, 그런 것도 있고 화성학적으로도 텐션이나 예쁜 소리들이 무엇인지 좀 알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잘 해야만 코러스 세션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전소현이라고 아이들의 전소현 말고 보컬로서의 전소현이 있거든요. 그분은 아이유 코러스 세션이신데 자신의 음악을 계속 하면서 코러스 세션도 멋지게 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로 저는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분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 아이유인 것 같아요. 일단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아티스트마다 코러스들이 다 조금씩 거의 비슷하지만 하는 사람들이 다 하거든요.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아티스트와 비슷하게 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잘 그 톤이 묻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톤마다 잘 묻을 수 있는 보컬이 누구냐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이유랑 제일 잘 톤이 잘 묻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임세라입니다. 저를 꼭 코러스 세션으로 써주세요. 저는 정말 잘합니다. 후회하실 거예요. 저는 일단 어리기 때문에 체력이 강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밤새 합주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일단 단가가 네, 잘 들어가고요. 언제든 대타가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주시면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맞춰서 가겠습니다.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학교 가봐라 그게 다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고요. 그리고 불합격한 친구들한테는 진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을 저도 너무 잘 알거든요. 저는 실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실수를 했고 많은 진짜 불합격을 당해봤어요. 그래서 누구보다 잘 공감을 해줄 텐데 아무리 옆에서 누군가 말을 해주더라도 위로의 말을 해주더라도 그게 들리지 않거든요.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 입시 성적이 본인의 보컬의 성적은 절대 아닙니다. 진짜 본인의 확신을 더 키우세요. 그냥 나라는 보컬이 누군지 나라는 사람은 누군지 그거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키워보세요. 그 아파할 시간이 저도 너무 힘든 거 알지만 그 고민할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. 더 그 시간에 아 나라는 사람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더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해본다면 입시는 사실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. 근데 하여튼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누군가한테 많이 들려주려고 노력을 하세요. 모르는 사람한테 특히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노래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한두 번 불러주다 보면 익숙해져서 되게 쉬워지거든요. 대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제 노래 좀 혹시 들어봐 주실래요? 라고 하는 거는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하고 또 정말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아 이만큼 부족하구나 처절히 깨달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모르는 사람들한테 노래를 자기 노래를 들려주는 연습이 저한테는 좀 많이 큰 노하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 감사합니다. 어떡해 망했어요 진짜.